MBC 새 드라마 보고 싶다에서 두 사람이 사랑의 라이벌로 등장하는데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남자의 매력, 방송 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전합니다. 가수에서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유천. 잘 해내고 싶어요. 리틀 소지섭은 이제 그만, 남자 중에 남자로 돌아온 유승호. 아역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 둘이 한 드라마에서 만나 여심잡기 대결에 나섭니다. 지난 1일 드라마 보고 싶다의 제작 발표회 현장. 각국에서 보낸 엄청난 양의 쌀 화환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천, 유승호를 놓칠세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팬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는데요. 못 들어가시겠네. 뭐 봤으니까.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쳐 취재진의 입장이 시작되고, 극중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 유천과 유승호의 대결은 제작 발표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한 유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으로 매치한 그는 시크함이 넘쳤고, 이마를 드러낸 깔끔한 헤어스타일은 카리스마 넘치는 극중 형사 캐릭터를 대변한 듯 했는데요. 강한 모습들이 앞으로 좀 많이 보여질 것 같아요. 뒤이어 등장한 유승호. 반짝반짝 은색 자켓에 흰색 셔츠를 매치한 그는 지브로의 시골 소녀는 온데간데, 범접할 수 없는 귀공자 포스를 뿜으며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유천과 유승호는 모두 전작에서 입었던 한복을 벗어 던지고 정장으로 첫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유천과 유승호, 이 둘의 엉뚱함과 솔직함은 제작 발표회에 웃음꽃을 피웠는데요. 먼저 정통 멜로 드라마인 만큼 포토타임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유천. 유천 씨 뒤쪽에 동영상 카메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뒤쪽입니다. 현재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말을 듣지 않자 원인을 찾아내고자 뚫어져라 마이크를 관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좀 엉뚱한 면도 살짝살짝씩 들어가 있고요. 한편 마냥 귀엽게만 보였던 국민 동생 유승호. 마음이 너. 그의 연애에 관한 솔직 발언은 제작 발표회 현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한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저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연애 경험이 있으셨던 건지, 고3 때 좀 민감할 시기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좀 아쉽게도 연애는 뭐 못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네, 다 괜찮고 아 정말 괜찮은데. 그 친구도 지금 되게 다른 멋진 남자와 함께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 생활이 아니라. 여심 잡는 도둑 유천과 유승호의 매력 대결은 연기력 면에서 그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미스 리플리, 옥탑방 왕세자에서 거듭되는 연기 변신으로 안방 극장을 장악했던 유천. 그는 이번에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이자 사랑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가진 남자 한정으로 분하며 감성 연기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번엔 내 손 절대 놓치지 마. 여태까지 했던 이제 캐릭터보다는 감정에 대한 그런 소비가 좀 큰 역할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제가 해내야겠죠. 드라마 무사백동수, 선덕여왕, 최근 종영한 아랑사또전까지 성인 연기자로의 도약을 꾀했던 유승호. 그 또한 유천과 대립각을 세우는 강형준 역을 통해 본격 성인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겉으론 되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있지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무서운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동안 꽃미남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드라마는 흥행 불패의 신화를 이어왔던 것이 사실. 특히 드라마 보고 싶다는
훈훈한 비주얼 외에 막강한 팬덤과 탄탄한 연기 구력을 가진 유천과 유승호의 조합으로 더욱더 화제인데요. 두 남자의 매력 발산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김묘성입니다.